제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리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리야. 고린도 전서를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이제 말이 그 조금은 좀 이렇게 격한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테지만, 그리고 또 이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자녀를 대하는 것 같이 정말 그런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이 앞서서 말한 것처럼요, 이제 여러 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바울파, 또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런 식으로 교회가 나눠져 있었어요. 자신들이 따르는 지도자가 최고다 하면서 이제 분열돼서 또 서로 이제 비판하고 대적하고 그랬습니다. 이 가장 큰 비판을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은요,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이제 비판했는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왜 사도냐, 우선 그걸로 비판했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다닌 사람이 아닌데 왜 사도 바울이 사도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이 너무 어눌하다, 말도 잘 못한다, 그게 또 이유였고요. 용모가 참 변변치 않다.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비판이 있었는가 하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못한 것은 무능력했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나눠져서 서로 파가 생기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아닌 파들을 이제 대적하고 판단한다는 것,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신이나 베드로나 아볼로나 그렇게 사람들에게 추종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은 누군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는 그런 일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제 계속해서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판단을 하는 분은, 해야 되는 분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판단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간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서로 대적해서 이제 판단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 왜 교만입니까? 이 판단, 심판한다는 것은 사람이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제 판단,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내가 심판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만한 겁니다. 하물며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지도자를 비판하고 심판하고 있잖아요. 파가 나누어져서 다른 파에 있는 지도자들을 지금 심판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것 그냥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교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판단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교만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 사람 세우지 않았을 텐데, 저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나보다도 잘 모르시네, 내가 하나님보다도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교만인가,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교만은요, 진짜 무서운 죄입니다. 교만은 좀 특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5장이 이렇게 말씀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자가 있는데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보통 다른 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아서 용서를 받는 건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게 만드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서 나를 대적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이제 패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대적하시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그런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잘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으로 부요했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았습니다. 지혜도 많았고요, 지식도 많았어요. 참 좋은 일인데, 그런데 그 결과 잘못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교만해진 거예요.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요.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지식들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은사들을 주셨기 때문에, 아, 나는 다른 사람 판단해도 되는구나, 나는 왕의 자리에 앉아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8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진짜 이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가 없다, 내가 바로 그 아비다, 그 심정 가지고 지금 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참 아이러니하다고 말합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서로를 대적하고 판단하고 있지만, 하지만 정작 이 교회를 세운 그 사도들, 또 복음 지도자, 전도자들, 그 사람들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갖 고난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안 맞고 있다는 거예요.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 교만한 자들이 지금 스스로 지혜에 있다고 말하면서 좀 공허한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화려한 언변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에 있는가? 능력에 있는데,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진짜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삶으로 나타내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겸손입니다. 섬김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유명한 그 장에서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믿음이 있어서,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면요, 산을 옮길 정도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판단의 자리, 또 대적의 자리, 교만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했던 것처럼 우리는요, 사랑의 자리, 또 겸손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낮은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삶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단하시고 살아가셔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경험하시는,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로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생각하며 기도하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님들에게 구령의 열정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 6.20 총동원 주일인데 하나님,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이제 다음 주에는 모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과 정말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